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삽목한 그런 거를 얘기해 드리려고요. 두 아이 다그 집에 있는 떡갈고무나무에서 탑삽수를 삽목해서 가져온 거고요. 위에는 인도고무나무를 그때는 가지치기 세 개로 해서 사실 두 개는 판매했고요. 하나는 여기 가져왔는데 탑삽수가 아니어서 하여튼 판매하는데 그분들은 고마워하면서 가져갔지만 저는 마음이 조금 찜찜해서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탑삽수만 판매하려 합니다. 당근마켓에. 그런데 남서양의 집에 있을 때는 이게 조밀하게 있다가 이게 지금 간격이 넓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얘는 좀 늦게 왔으니까 이 정도고요. 떡갈고무는 먼저 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조밀조밀하다가 멀어지고 그래서 모양이 좀안 예쁜 것 같아요. 얘네 둘이는 좀 가까운데 뭐 균형이 좀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가장 조밀한 부분을 찾아보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 위치를 잘라서 얘는 잘라버리고 예, 여기서 뿌리가 나오고 여기 삽목 단면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가위 소독해가지고 올게요. 여기가 조밀하니까 얘는 밉지 않으니까요. 여기에서 1cm 정도를 생각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유는 이때는 수분 증발을 막아야 하니까 가장 면적이 적게 하려면 이렇게 직선으로 잘라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일단 이게 하얀 액이 나오거든요. 고무나무니까 이걸 물에다 담가야 돼요. 잠깐만요. 여기 자른 단면에 이 하얀 액체가 나오거든요. 얘는 이렇게 물유지로 닦아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삽목 아니 이게 뭐더라? 접목 배울 때 전에 제가 구입했던 거를 잃어버려서 아이가 다시 사준 거예요. 기요나루. 지금 찍으면서 하느라고. 기요나루를 바르고요. 그다음에 이 자른 단면은 얘를 다시 저기는 이제 수분 증발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얘는 사선으로 잘라야 돼요. 배로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자르는 건 단면을 저기 수분 증발을 적게 해서 좁은 면적을 하려는 거고요. 단면적을 이렇게 하는 거는 물을 많이 먹으라고 단면적을 넓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르고요. 그다음에 얘는 뿌리류가 나야 돼. 물에다 깊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빼놓고요. 그리고 입삽목한 건 이미 실험해 봤으니까 아직 그 뿌리가 활발하게 자랐지만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얘는 이렇게 물에서 좀그 담가 놨다가 이따 빼고요. 집에는 2주일이나 4주일 막 이럴 때 가니까는 좀더큰 병에다 하지만 얘는 좀 작은 병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더 이렇게 수돗물을 넣고요. 그다음에 유한낙스 한 방울을 제가 한 방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 방울 넣고 얘 단면적 이렇게 좀 넓게 사선으로 자른 거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게 바닥에 닿지 않도록 만약에 닿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죠? 그 철사 같은 걸로 여기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돼요. 이래 우리 빵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탁 걸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 얘가 북향이라서 잎사귀가 조밀하게 안 나서 미워서 삽목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잘 키워서 또 당근마켓에 나눔 또는 판매하겠습니다. 얘도 지금 상태가 지금 모양이 안 이쁘니까 이 고무나무도 지금 현재도 되게 조밀하게 잘 자랐는데 점점 북향에 햇빛이 덜 들어오니까 이렇게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할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예. 어렵지 않아요. 해보세요. 감사합니다.